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조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중한 시간을 대학 진학에 대한 설명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그리고 후내년도 대입 준비를 하는 앞서 나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오늘이 좋은 그 시간이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2015학년도하고 16학년도 변화된 대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대입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인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또 바뀌는 2015학년도 대입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가.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전형에 대한 간소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논술을 많이 줄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 한두 개로 좁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전혀 없다. 이번 간소화 정책에 대해서 표피적인 이해를 가지고 뭔가 특별하고 쉬운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바뀐 2015학년도 대입 제도의 핵심은 전형 방법 수를 딱 6개로 제한한 겁니다.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근데 수시는 학생부 위주가 두 가지입니다. 교과 중심으로 보는 거 하나,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 면접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으로 보는 요거는 다른 전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리고 논술 위주,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이렇게 수시는 네 가지로 된다. 이런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이 경우에는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 그 다음에 실기, 특기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로 전형 방법 수가 제한되면서 일단 대입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대입제도 핵심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우선 선발을 금지한다. 작년까지는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100분위 합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니아라서 두 개 잘 골라서 100분위 합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분위는 사용 못하게 하고 등급으로만 하는데 등급을 완화하는 쪽으로 근거를 했는데 대신 우선 선발 방식은 금지됩니다. 연대 같은 학교는 우선 선발로 70%나 뽑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합격할 확률이 20, 30%가 되고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합격할 확률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로또 논술이었는데 그 50대 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각 대학에서 정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죠. 논술 쪽에 뽑는 인원을 줄일 때는 지원금을 제대로 주고 안 줄이면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최저학력 통과자들끼리 논술 경쟁을 할 경우에 100대 1이 넘어가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논술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건다든지 하는 이러한 준비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술과 적성, 전공적성은 가급적 지양한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부 전형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는데 꽤 늘어나기는 하겠지만은 애초 교과부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정시 모집에서 200명이 안 되는 학과는 분할 모집을 못한다. 그러나 대학 자체가 우리는 가군에도 일부 뽑고 나군에도 일부 뽑는다. 그럼 과를 달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할 모집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수시 모집이 9월 초에서부터 수능 이후까지 계속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6장의 원서를 쓸 때
9월 초에 한 3장 내지 4장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능 시험을 치보고 좀 잘 치거나 못 치거나에 따라서 한두 장의 카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런 거 복잡하게 못하게 한다. 9월 6일부터 18일 사이에 무조건 다 끝내라. 수시 6장을 여기 한꺼번에 쓰라는 겁니다. 수시 전형은 수능 전에도 있고 수능 이후에도 있습니다. 논술을 보는 학교, 이런 학교는 대체적으로는 수능 이후에 많이 시험을 치를 겁니다. 그거는 여전히 똑같은데 원서 접수 시기를 단일화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신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이 한 주 늦춰져서 내년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둘째 목요일 날 봅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부터는 셋째 목요일로 바뀝니다.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 더 주는 거는 공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건 조금 좋아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AB. AB형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미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 문항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 요 일곱 가지가 대입 상황에 변화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핵심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곱 가지가 뭐냐면 전형방법이 수시 4개, 정시 2개로 간소화했다. 두 번째, 수능 최장력 기준을 좀 완화한다. 백군이는 사용 못한다. 그리고 논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우선 선발 금지한다. 그리고 논술과 전공적성, 즉 대학별 고사에 뽑는 인원을 줄여라. 정부 예산과 연계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수시는 가능한 학생부 전형으로 많이 뽑아라 하는 게 이번 간소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 모집은 과 인원이 한 200명 이상일 때는 인정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시 모집 시기가 단일화시켜서 학생들이 원서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함을 없애주겠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한 주 늦춰서 본다. AB형은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1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런 대입 제도 변경에 따른 주요 대학의 변화를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제일 많이 뽑는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 학생부 교과는 전체 정원의 4.7%밖에 안 뽑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꽤 늘어날 겁니다. 이게 두세 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많이 늘리기 어려운 것은 뭡니까? 학교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리더라도 생각보다는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고 수능 최장력 기준 같은 것은 여전히 강화된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현재 24.2% 뽑는데 대학들이 지금 여기를 가장 많이 늘릴까 생각한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성적도 보지만은 비교과라든지 학생이 써낸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대학들이 그동안 학생을 걸러내는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죠. 입학사정관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수시에서 논술이나 전공적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이 부분을 좀 늘리겠다라는 게 대학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논술은 24.9%로 단일로는 가장 많이 뽑았는데 이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수학과학이나 어학 특기자 이거는 분명히 한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죠. 현재같이 66% 이상 이렇게 못 뽑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5% 뽑는다면 이게 45%라든지 이 숫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상은 정시가 좀 늘어날 거고 수시는 좀 줄어들 거다. 근데 수시에 있어서 학생부는 늘고 특기와 논술 쪽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11월 말 안에 내년도 대입 전형 1차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의 실제 전형의 정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갔냐면 자료집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유연화된 대입 학생들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되게 복잡해 보이기도 했지만은 근본을 따져보면 수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거든요. 최저학력 기준을 엄청 올려놓고
그 안에만 통과하면 학생부가 거의 뭐 5점대, 7점대라도 붙는 전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는 복잡했지만 대응은 오히려 좀 더 단순했는데 오히려 2015학년도 지금 새로 바뀌는 제도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시는 그대로 수능 위주인데 수시는 정책적으로 학생부를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 그거밖에 없느냐? 학생부 종합형의 비교관에도 수능 최장력이 있고 논술에도 최장력이 있고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2학년들한테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제 남은 시험이 세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말하고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 여기에서 극복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판정해가지고 아니면 학교 내신에 대해서는 어느 선 정도 유지만 하고 빨리 정시라든지 아니면 논술 전형 쪽에 준비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원 전략의 기준은 지금까지 학생부 성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현재 고2들은 이미 10번 중에 7번의 시험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어느 전형에 더 중심을 줄 것이냐는 지금 선택의 시간만 남았지 만회의 시간은 한계가 있다. 근데 고1은 세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학생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시에 올인하는 것은 절대로 답이 아니다. 오히려 70% 80%는 학생부의 비교 우위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이번 대입 전형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될 것이다. 근데 나머지 20% 아주 내신이 좋은 애는 잘 들었어요. 아주 내신이 좋은 애는 내신을 결사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끝까지 잘 1점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장력만 통과시키면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아주 좋은 애는 정말로 이 제도가 자기한테 혜택이 된다. 그 다음에 2015학년도 논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틀림없이 쉽게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벌써 올해 쉽게 나왔어요. 연대 같은 이미 봤던 학교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논술 시험 딱 치고 나면 대학이 문제 발표를 안 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시험 치고 나면 바로 즉시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채점 기준 이런 것도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오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보다 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가려고 하면 문제가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선 교사가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교과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곧 논술과 연계될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논술로 방향을 잡는 것은 위험하다. 내년 5월, 6월쯤 되면 각 대학들이 새로운 논술 문제 유형에 대한 대학별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그 방향을 잡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옳다. 지금은 대입의 가장 중심은 수학이란 말이에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영어 공부, 국어 공부. 이 방향이 대학 입시에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전체적인 대입 상황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된 대입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론과 전략에 대해서 짧게 한 20분 안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수능 점수를 올려서 역전의 기회를 잡아라고 돼 있는데 짧은 기간에 수능 등급이 1, 2등급으로 급상승한 애들 한 2,000명 정도를 추출해가지고 걔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 애들의 학습 행태에 있어서 이런 네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애들. 달리 말하면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실천하는 요 네 개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결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목표 설정은 뭐냐?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적성이나 흥미나 선호. 즉,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 스스로의 목표를 세운 애들이 성적을 잘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제가 잠깐 한 명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뒤에서 내가 할 이야기였는데 미리 조금 할게요. 문과 전국 수석을 한 학생 중에 한 6명이 공동으로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만점 받은 애 중에 조자경이라는 학생, 합격 수기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대입을 생생하게 잘 준비했던 선배들의 이 생생한 이야기, 이걸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저는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꼭 자기 책상에 옆에 놔놓고 수시로 한 번씩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조자경이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상상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입니다. 그럼 내신에 문제점이 좀 있죠. 이 학생이 직접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온 애들, 공부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처음에는 중간 이하를 했대요. 2학년 2학기부터 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3학년 때는 전교 30등에서 50등 정도 안에 아주 잘하는 애는 아닙니다. 결국은 수능은 생각보다 못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디에 합격을 했냐면 성대 교육학과에 합격했어요. 근데 얘는 1년 재수해가지고 전과목 만점을 받고 전국 수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퍼펙트 딱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얘가 봐보세요. 내신에도 문제가 있고 뭐 논술도 제대로 준비 안 했고 여러 가지 이러면 그냥 여기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재수하지 말고. 근데 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서 그 분명한 이유가 엄청난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느냐 없냐.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았어. 야, 정말 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1년간 공부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여름에 이럴 때 감기 걸려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책상에 엎드려서 좀 쉬는 시간에 쉬고 싶잖아요. 근데 얘는 1년 재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침대 외에서는 얼굴을 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걸 끝까지 지킨 거예요.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하고 제대로 해보면 공부가 진짜 재미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게 없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적이 안 올라가요. 공부에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에 대한 거, 더 높은 가치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학교나 뭐 과외나 인터넷이나 학원 이런 거 다 현실적으로 고려하자 말이야. 그럼 내가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니까 주중에는 하루 5시간 돼. 그럼 5일이니까 25시간. 주말은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공부 시간이 한 8시간쯤 돼. 그럼 하루 16시간. 이렇게 얘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놓으면 일주일에 41시간이야. 그렇죠? 41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164시간이야. 근데 계획을 164시간 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인지라 저걸 최대한 성공해도 80%밖에 못해. 그래서 131시간 이내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약하니까 50시간 공부하겠다 라고 하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한 시간에 문제를 한 12문제밖에 못 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정리까지 하려면 한 문제 5분 걸린다고 봐야 돼. 그러면 12문제 하면 문제가 600개밖에 안 돼. 문제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영어 지문 개수, 단어 개수까지 다 헤아려서 아주 과학적으로 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데 20시간 걸린 애도 내가 봤어요. 그 계획표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이형철 398.5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30페이지의 계획서를 거의 20시간 가까이 스트레이트로 만들어 내한테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수능 치고 그 다음날,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을 때입니다. 98년도니까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은 없었을 때 얘 집에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딱 시험 치고 도착할 시간쯤에 7시쯤에 전화를 딱 벨이 두 번 딱 울렸는데 이 학생이 딱 바로 받더라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형철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나 하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398점 오를 받아놨습니다. 얘 성적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얘 때문에 만든 이야기가 뭐냐면 시그마 열망 기적이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고 끝까지 유지하면 틀림없이 기적이 나온다. 얘가 점수가 그렇게 나오던 애가 아니었어요. 평소 한 380 나오던 애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표지 제목이 이걸로 돼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형철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는 목표가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실천하는 계획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걸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려고 하면 일주일 단위의 완전학습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단위의 완전학습. 요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공공학번에 이윤경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좋아, 고3은 죽었다고 생각하자 하고 딱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일주일 단위 계획을 딱 세워서 공부하되 반드시 완성한다. 계획은 일요일 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1시간 동안 매주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일요일 밤 12시 되면 자고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부한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얘는 일주일 단위의 완전 학습을 단 한 주도 실패 안 하고 100% 성공하네요. 자, 얘의 논리를 우리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펑크가 나면 건너뛰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에 스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일요일 날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계획에서 빵꾸 나면 넘기고 계획대로 최대한 가는데 목요일 두세 시간, 금요일 날은 보통 한 시간, 토요일 날은 잠잔 적이 한 번도 거의 없대요. 대신 공부가 거의 완성돼가는 단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2주간 단 한 번도 계획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얘가 한 2% 하던 애가 상위 0.05%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획을 절대로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100% 하는 것이 진짜 공부해서 성공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실천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팁 한 개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생각한 게 88년, 89년, 딱 2년만 원래 처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독서실을 두 개를 운영했어요. 갈 때마다 내가 한 11시 반쯤 조금 전에 가는데 내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한 놈이 항상 들어와. 그래서 내가 바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어이, 일로 와봐. 왜 항상 이 시간에 오는지 한번 말을 해봐라 하니까 11시에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면 도무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교 1등짜리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 개운해지면서 피로감이 싹 몰려오면서 잠이 잘 온단 말입니다. 우리 씻고 나면 잠을 잘 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나면 공부가 끝난다니까. 자기 아무리 해볼라 해도 안 돼서 방법이 없어서 야자 마치고 집 앞에 제일 가까운 독서실 와서 11시 반부터 2시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딱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너 2시에 가서는 어쩌냐 하니까 잘 씻지 못하죠 그러더라고. 그렇게 집에 가서 교복 입고 쓰러져서 잔다는 거야. 아침에 나올 때 세수만 하고 나온 날이 많다는 거야. 성공하는 고3이 되려고 하면 교복을 잠옷처럼 교복 입고 자자.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반드시 야간 자율학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서로 공부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분위기가 가장 좋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집으로 오지 말고 독서실로 가고 독서실에서 문 딱 닫으면 집에 들어와서 교복 입고 잠을 자면 곧 그것이 아주 따뜻한 잠옷, 대입 성공의 잠옷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2시간 넘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